캐나다 가면 같이 사는 남자랑 헤어져야 되겠네? 딱 봐도 걔 사기꾼이잖아. 이것들이 지금 너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. 저 이봐요. 나서지 마세요.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. 오늘은 좀 사라져달라고, 제발! 아저씨하고 떨어져서 보육원 가도 괜찮겠어? 애가 없어요. 안 가면 안 돼? 가야 돼. 지금 금비랑 같이 있어요? 어디 안 가, 이놈의 기집애. 지금 있는 동네에서 제일 먼저로 가게 해주세요. 금비한테 병이 있습니다. 알츠하이머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일 거예요. 금비,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냔 말입니다.